이호석의 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사만 네트워크스, 쇼박스입니다.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콘텐츠 제작사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조정 이후에 낙폭과된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이제 1,510억, 그다음 영업이익이 258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87%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17% 정도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2분기 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흠잡을 것이 없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편성 자체는 전 분기와 좀 유사하긴 했지만은 넷플릭스의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의 링크, 그 티빙의 돼지의왕, 게이, 그 유미의 세포들 시즌 2 같은 이런 작품들이 이제 매출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향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런칭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2분기에는 신작이라든지 구작, 이제 패키지가 이제 판매가 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도 나올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방영하는 이제 OTT 플랫폼 위에 이제 콘텐츠 판매가 TV향으로도 이루어졌다는 점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OTT 플랫폼의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익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OTT 플랫폼에 대한 이제 본래 포트폴리오 확장이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2021년 작년에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IH 티빙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추가가 되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애플 TV 플러스, 쿠팡 플러스 같은 쿠팡 플레이 같은 새로운 이제 그 OTT까지 OTT 플랫폼으로 확장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OTT로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리쿱률도 상향이 되고요. 확정 마진도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간 한 20~25편 정도 이제 캡티브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플랫폼을 늘림으로써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좀 글로벌 OTT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국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는 시장 상황이 그 녹록지 않았다는 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가 하고 있는 글로벌 OTT, 스카이댄스, 엔덴버 콘텐츠와 같은 직접 파업하는 글로벌 드라마로 이제 확장하는 이런 흐름들로 보았을 때는 이제는 국내 시장은 좁다고 생각하고 글로벌 OTT로 확장하는 성장 가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조금 포인트 삼았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오리지널 IP를 기반으로 한 이제 영화 라인업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올해 지금 최고 기대작은 이제 관상이나 더 킹을 연출했던 이제 한재린 감독이 비상선언이라는 이제 작품을 출시를 합니다. 오는 8월 3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이 비상상황에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같은 대형 배우들이 나오기도 하고 순 제작비만 한 200억 이상 들어갈 정도로 이제 그 대규모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기대작으로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마동석 주연의 압구정 리포트라든지 시민덕희, 휴가, 사회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올 하반기 극장에 쫙 깔아놓을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 터널로드가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다보게 되면 내년에 피랍이라든지 파묘와 같은 또 기대작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작들은 사실 조금 더 먼 일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흥행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웹툰 원작이 마녀나 현옥과 같은 이런 것들을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IP를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 제작까지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제 컨텐츠 제작사로서 드라마 컨텐츠 제작사로서 매력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또 굉장히 큰 의미고요. 올 4월에 미국 투자회사인 MCG와 1,400억 규모의 투자 계약을 유치를 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이제 차세대 플랫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와 함께 뭐 K 컨텐츠, IP를 활용해서 뭐 메타버스, NFT와 같은 차세대 플랫폼에 특화된 콘텐츠들을 출시할 예정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IP가 포맷과 플랫폼의 나 국격 이런 것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콘텐츠들로 확장되는 이런 그림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 향후의 성장성까지 모두 이제 아우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